제1회 정기가입의 골프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유튜브 정기가입. 2022년 12월 10일에서 12월 11일 양일간 청기가입의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열광하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주식, 사업 등의 접목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도준이처럼 미래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통계적 수치, 급등주, 이력 공부 등으로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잔파도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고시원에서 단돈 200만원으로 단타침해서 깡통을 17번 찼었고 결국 종잣돈 만들어 고물장사 코롱티슈진 신라젠 장외 매수해서 큰돈 벌었고 이제 저는 번 돈을 일부러 가치투자합니다. 400% 가치투자 강연은 12월 17일 토요일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1000만원씩 추가했습니다. 총 5억에서 7억 사이 매수하여서 3년간 또는 주당 2만원 갈 때까지 손도 안 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경록인베스트 걱정 많으시죠? 아마 다음 주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경록인베스트 가장 고가 14만원인데 이게 고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워낙 유튜브에서 떠들고 무료방도 쏘고 멤버십도 쏘고 해가지고 네이버 정투방 가보면 청기가의 경록인베스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미들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종목 주포다 그러면 나름대로 유튜브를 검색하든지 또는 카페 검색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보초석에 하는 사람 감시하는 직원 내세울 거예요. 걔들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개미를 다 태워가지고 급등을 날리는 구간은 마지막 피크 칠 때거든요. 그게 언제냐? 과거 신풍지약이 18만원부터 21만원 가는 구간, 이 그런 구간인데 9.5부 능선 넘어서 11부 2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해봐요. 뭐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상승부에 들어가 팔겠다 그러니까 꼭 500원 남겨놓고 상승부에 들어가기 전에 주를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록인베스트를 제가 몇 천부터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4만원 할 때부터 추천한 종목이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에 96,000원 할 때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에 막 떠들기 시작하고 공개 추천한 시점이 아마 12만원, 13만원일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여러분들이 11만원부터 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1만원 안 사고 12만원 안 사고 13만원 할 때 몰빵 들어온 사람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은 손실이니까 올라갈 때 못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티가 생기고 자부를 안 샀다고 그랬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진통은 있다 봐요. 정 괴롭고 힘들면 다음 주에 마찬가지 상승부에 들어가기 직전 또는 상승부에 들어갈 때 경동인베스트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지 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괴롭혀요. 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장중에 5% 7% 빠지면 다시 사야면 돼요. 그 폭이 올라갈 때 7% 내려갈 때 5% 그 폭이 적어도 10%가 넘어요. 여러분 50만원 샀다 500만원 땡겨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매수가 13만원이다. 보충만 써야지. 그게 다 초보인데요. 고수로 내 매수가 13만원이라 하더라도 올라갈 때 팔고 밑에 사야면 손실폭이 줄어들고 나중에 수익 전환된다는 거고 이게 능동적 대응인데요. 오래된 회원들 압니다. 언제? 우리 과거 신풍지야 제가 7만원 할 때부터 추천했잖아요. 그러다가 14만원 가고 내려오다 또 추천해가지고 21만원 갔는데 그 구간은 우리가 고감에도 적감했어. 상승부야의 매매법, 하락부야의 매매법, 박설바이오 같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공이 좀 되면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 초보들이나 직장인들은 지정한 가격을 기다리거든요. 주식은 여러분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고요. 저도 이게 참 답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답을 힘든 사람이 가르쳐주고 싶지만 답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주말에 예상을 하지만 장중엔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틀릴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제 예상은 이랬는데 이게 내가 왜 경록인베스트가 14만원 고점이 아닌다고 그러면 자원개발주의 끝은 제약바이오의 임상 이상과 같은 마지막 매장량 가치 이런 게 피크가 끝으로 보거든요. 경록인베스트 아직 제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과장고점 14만원 고점이 아니라는 거고 이거 돌파하면은 16만원 버는 거고 맞바로 올라가면 개미 다 태우는 거고 개미를 다 태우고 가지는 않지 않겠어요. 저 성격 들어본 새끼 급한 새끼 비질하는 새끼는 쫓아보내야 안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고점매도 저점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 2022년 고생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네. 강연회 끝나고 강남에서 또 제가 좋아하는 테라와 또 좋은 사람들과 또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네 인생은 한 살 더 먹네요. 어머니, 우들도 흰쌀밥에 고기 구비 안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성장 채널 좋아요, 구독하기 계속 가는 기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가는 사막이라 예. 심화과정을 들으니까 그때 아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요.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모습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주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